네, 자산관리 토크쇼 이어갑니다. 오늘도 김종구 부장님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아까 그 앞서 나간 화면에 제목에 벼락부자 노. 그 뒤는 제가 못 읽었는데 강남부자들은 뭐 어쨌든 꾸준하다 요즘 뭐 그런 얘기인 건가요? 강남 부자들도 있지만 최근에 젊은 분들이 비트코인 해가지고 파이어족이 많이 됐습니다. 몇분 만나봤어요. 아, 그리고 실제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200만 원, 300만 원, 또는 800만 원, 3천만 원 갔을 때, 또는 800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안 팔고 버틴 분들은 한 30억에서 50 벌었더라고요. 지금 코인 하나 가지고 거래소마다 조금 틀리지만, 지금 7,800만 원. 7,800. 예. 우리 아침에 보고 들어온 것도 7,800 보고 왔어요. 예, 7,800. 그런데 미국에서 그 4월 말에 SEC에서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비트코인 ETF를 승인을 해주면 10만 달러는 그냥 간다. 왜? 제도권에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입니다. ETF. 그래요. 근데 파이어 한 사람들이 몇 살이던가요? 30대던가요? 30대 초반 많아요. 30대 초반. 30대 초반은 너무 빨리 나간다. 그렇죠. 그런데 의외로 요즘 친구들은 젊은 친구들이 보면 똑똑해가지고요. 옛날처럼 그렇게 그 망가지지 않고 나름대로 그 타임 스케줄을 딱 짜가지고 공부도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몇 명이. 인생 100세 시 되면 70을 갖다가 놀며 살아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지 않을까? 롤 모델이 워런 버핏이잖아요. 투자하면서. 그래, 버핏은 돈도 많이 벌었지만 오래 사시잖아요. 1930년생이에요. 1930년생인데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거 보면은 제가 이제 송해 선생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송해 선생님은 또 이게 약주까지도 하잖아요. 되게 그저 점심 때 반주로 한 병씩 드신다는데 제 목표입니다. 많은 걸 알고 아멘, 그렇게 되실 계시네요. 겁니다. 뭐 어쨌든 비트코인 여전히 잘 가고 있고 그래서 뭐돈 많이 번 분들이 많이 계시다. 그건 참 대단한 것 같기는 해요. 그걸 어쨌든 그 변동성을 견디고 실제 그러니까요. 손에 쥐게까지 결단을 내렸다는 일부 거. 액시됐어요. 액시돼가지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신사역 근처에 꼬마 빌딩. 왜냐하면 그래도 실물 자산이 변동성이 심할 때는 나중에 버팀목이 된다. 그것도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투어도 좀 다니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하고. 그렇군요. 예. 자, 어찌됐든 뭐, 그 주변에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 건 좋은 거예요. 예. 뭐, 하나를 얻어먹어도 좋은 거 얻어먹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또 뭐, 명이 있으면 또 암이 있고, 그러니까 차곡차곡 적금 들고, 그냥 청약 넣고 이래가지고 떨어지는 사람들은 좀안 됐는데 또뭐 기회가 오겠죠 또. 저는 뭐 바람이 있다면 우리 그 김종국 부장께서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교수님 왜 오랫동안 옆에서 얻어먹게. 자꾸 옆에 있는 사람. 내가 벌 저기 저그 가능성은 없는 것 같고. 아유, 저는 언제든지 정신 차릴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 10월부터 9월부터 비트코인을 방송에서 하기 위해 가지고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건 갈 수밖에 없다. 중간에 터블런스는 있지만 무조건 간다고. 그래, 후배들이나 선배님들 무조건 자산의 10분의 1은 코인으로 그냥 하시고 전부하시라고 그랬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네. 그래, 밥도 부장님도 얻어먹고 하세요? 있습니다. 부장님도 코인 하셨어요? 예, 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안 팝니다. 절대 안 팝니다. 아, 이거 빨리 코로나가 좀 풀려야지 옆에 딱 달라붙어서 네. 빨대를 꺼낼 텐데. 그러게요. 뭐 어쨌든 잘 가고 있는 비트코인도 한 가지 이슈 예. 중에 하나였고 또뭐 미국 볼만한 경제가 거? 응. 보면요. 그러니까요.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회장이시죠. 2023년까지 골디락스에 진입했다. 그러니까 포텐셜이 충분하니까 미국 경제에 대해서 주식 포함해가지고 추가 투자하라 얘기했고요. 또 지난주에 연준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지만 재정 투입이라든지 금융 완화는 계속할 거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테이퍼링이 빨리 될수 있다는 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곡점에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달릴 것인가? 안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따라가지고 테이퍼링을 자연스럽게 빨리 올 것인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이제 뭐 모든 이제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의 현상이 그 골디락스인데, 골디락스. 예. 근데 골디락스도 또 보면 크게 보면은 이게 저기 그 성장기 끝에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혁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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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경기에 자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은
나름대로 이제 기축통화를 되게 그 예. 바탕으로 해서 잘 움직이고 있는데 예. 유럽은 지금 뭐 상황이 녹록치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영국에서 변종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프랑스, 독일이 일부 봉쇄했죠. 그렇지만 백신 접종률이 지금 유럽이 14.5%고요. 미국이 33.5%라서 르가르드 22 총재가 올 여름까지 한 70% 정도 유럽을 끌어올리면 나름대로 경제를 다시 활력을 찾고 올라갈 수 있다고 지금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영국 파운드화가 지금 최근에 좀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저기 그 좀 그 영국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저기 부군이 또 돌아가시고 예. 그랬더군요.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아 근데 궁금한 건 이 접종률이 올라가면 뭔가가 다 해결될 것 같은 기대를 우리는 하고 있어서 접종률을 예. 늘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확진자 수는 또 아주 드라마틱하게 접종률의 상승과 맞물려서 줄어들지는 않는 것 예. 같아서 이게 뭐 치명률을 좀 낮춘다는 데이터가 있는 건가요? 아니 이제 그 지난번에 우리 잠깐 저기 그 얘기했지만 그 이스라엘이 저기 그 좋은 예가 될 것 같은데 예. 이스라엘은 이미 이제 그 접종률이 50%를 넘었어요. 예. 그런데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그 이스라엘에서 사업하고 있는 친구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그러냐? 했더니 젊은 친구들이 백신을 안 맞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애들은 그냥 감기처럼 지나가는 것이고 예. 코로나19는 이제 그 연세가 높으신 분들한테는 치명적인 거니까. 그렇죠. 예. 내가 저기 그 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하도 이제 언론들에서 저기 그 이야기를 하니까 예. 내가 백신을 맞을 필요가 있나? 그 일부러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일부러 안 맞지는 않겠죠. 그러면서 이제 걔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저기 이제 활동을 하니까 이게 저기 그 이 코로나 확진자 수 줄 잡히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시대를 막론하고 젊은 것들은 말 잘 안 들어요. 저 말 잘 들어요. 젊진 않잖아요. 젊은 거 아닌가요, 저는? 왜 그러세요? 네. 뭐 어쨌든 유럽도 이제 예. 접종이 높아지고 있고 그러면 경제가 다시 살아나겠다.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예. 거죠. 예. 22 차원에서는. 예. 자, 그럼 이제 다음 또 중국을 볼까요? 중국 한번 보시죠. 알리바바가 지금 중국 정부한테 3조 원 가진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시장 지배적 지 남용. 그 이 3조 원이 2019년 알리바바 전체 매출의 4% 수준이 된다고 하죠. 큰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설립한 후팡 경영대학원도 지금 학생들을 올해 신입생 모집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만큼 지금 중국 정부한테 그 알리바바 포함해가지고 텐센트 징둥그룹도 지금 반독점 조사를 받아가지고 지금 손보고 있다. 중국 정부가. 지금 마윈이 알리바바 회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실질적으로 지분을 좀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예, 실질적인. 그러니까 이제 참 사유는 모르겠을 때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힌 것 같아요. 네. 네.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반독점 뭐 위반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중국 정부에 돈이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지금 그 저 뭡니까 외환 보유고가 뭐 3조 달러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이제 주식담보대출 받듯이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거의 다 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쥐어 짜는 거죠. 아마 그런 연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뭐 있겠지만 지금 최근에 뉴욕이나 런던에서 네. 중국 관련 금융기업 후아롱 파이낸스 이런 채권 가격이 엄청 떨어지고요. 차환 발행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렵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금융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가지고. 금융 쪽에도 지금 빵꾸가 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보입니다. 빵꾸라뇨, 펑크. 알아들으시니까요. 예,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하고 있는 게 이제 반도체 그 저기 저 그 회의 예 그렇습니다. 야 이게 뭐 저기 그 미국 행정부에서 예. 반도체 저기 그 저 다 모여라. 우리가 뭐 모여서 노래할 것도 아닌데 우리 뭐 군에 있을 때 그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뭐 모이자 노래하자. 왜 왜 예. 예. 저기 그렇게들 저기 그 이야기한대요?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12일 반도체 안보 회의를 소집했잖아요. 한국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지금 뭐 참석하고 돼 있는데 그 예상은 미국 내에 공장 지금 증설하라 추가로 그래야지만 미국의 반도체 안정적인 공급망을 깔아가지고 미국 경제가 산다 그게 지금 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 우선주의. 그렇죠. 예, 미국 사람, 네. 미국의 공장을 져야지 네. 미국 사람들도 고용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반도체가 또 저기 그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안정적인 공급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게 아닌가. 예. 그러면서 이제 중국은 계속 견제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이거 근데 뭐 회의 내용 이제 발사를 안 하겠다는 비밀 유지 서약을 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빠르게 알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시간 좀 지나봐야. 우리나라는 뭐 금방면 나오던데. 예. 뭐 미국도 한번 기대해 보죠. 뭐 네. 요즘에 저기 그 기자들 저거 있잖아요. 벽치기. 예. 이거 아마 화상으로 회의를 한다고. 아, 화상이에요? 그런 것 같던데요. 그럼 아니 뭐 근데 해킹을 해야지.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 사장님은 거의 가신다고 저는 들었는데요. 거예요, 또. 예. 가서 예. 가서 줌을 하는 거예요. 예. 호텔에서. 그쪽에 가는 걸로 저는 들었는데. 근데 참 저희니까 삼성전자도 지금 애매모호할 거예요. 중국이라는 큰 그 반도체 수요처를 또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어찌 보면 진짜 박지휘 해결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그래? 지키면 안 되고 저기 예. 지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서 나 때리면 저기 그 투자 안 할 거임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좀 협박을 한번 해야죠. 그럴 수가 있을까 싶긴 하고요. 그러네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주말에 그 LG하고 SK하고 예. 이제 내가 볼 때는 이제 뭐 퉁친 것 같은데 예. 예, 그 얘기도 한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 이노베이션이 그거 영업 비밀 침해로 인해 가지고 그 소송에 거의 한 4년 했죠. 네. 그게 지금 2조에 합의했다고 지금 돼 있어 가지고 오늘 아침 시장 보니까 SK 이노베이션 주가가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만큼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됐으니까 이제 추가 투자 포함해가지고 조지아 공장 가동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죠. 뭐 미국에서 사실 사업 자체가 좀 어려울 뻔한 상황이었는데 그게 풀렸으니까 예. 일단은 가장 격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다만 오늘 출발보다는 좀 처지기는 하네요. 예, 이면을 보시면 제 고객 중에 뭐 저하고 뭐 워낙 그 이름도 비슷하시고 김종훈 전 FTA 본부장님이 SK 이노베이션 네. 이사의 의장님으로 계세요. 2주 전에 다녀오셨어요. 그분이 검투사 예 미국 다녀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냥 철수하겠다. 어째 보면 벼랑끝 전술로 그냥 아, 미국에. 예 거부권 행사 안 하면 뭐 조지아 주지사가 대통령을 어떻게 설득해가지고 거부권 행사 안 하면 철수하겠다 그러니까 막후 그게 나온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그거 이번에도 FTA 좀 김종훈 본부장께서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 미국이 사실은 배터리하고 관련해서 자기네들이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LG 하나만 가지고선 사실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SK도 달래가지고 하기 위해서 이제 합의를 종용을 한 거죠. 예. 합의를 종용해서 1조 원은 현금으로 주고 1조 원은 나중에 준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100% 퉁친 거예요. 그리고 일자리가 뭐 그렇죠. 정규직이 3천 개가 걸려있다고 그러니까요. 3천 곱하기 4하면 12천 개, 12천 명이 먹고 사는 어마어마한 일자리니까 참 대단한 거죠. 가족 4명. 가족 4명.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또 저희 이제 선거가 있었고 예. 사실 뭐 이후에 시장도 건설주 위주로 반응을 하긴 했어요. 예. 부동산 시장에도 의미는 변화가 좀 있나요? 지금 1년짜리 시장이지만 그 서울시장이 바뀌었잖아요. 네. 서울시장이 바뀌고 난 다음에 최고의 수의 지금 그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입니다. 80평형 아파트가 대지 지분율이 38평 내외 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압구정동 같은 데는 땅 한 평에 한 2억이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80억 이상 거래가 돼요. 그리고 어차피 한강 르네상스를 했는 옛날에 했던 시장님이라서 1년짜리지만 혹시 연임이라든지 추가로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 해가지고 잠실 5단지하고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최대의 수혜주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그 선거 집계된 걸 보니까는 압구정 현대의 투표율이 98%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예. 정치는 사실 그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 본인의 이익에 적극 복무하는 거는 사실 보고 배워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괜히 돈도 안 되는 명분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예. 근데 그 확실히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거는 찍으러 가야 돼요. 그래야지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지. 아무튼 결과는 봐야 될 것 같고. 예. 자 이렇게 이슈들 쭉 한번 정리를 해봤고 그러면 오늘도 상품들 좀 소개를 해주시는 예, 거죠?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심하고 뭐 파이어족도 생기고 했지만 네. 그래도 큰 자산들은 안정적인데 포트폴리오 가지고 계시다가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시장이 흔들릴 때 배팅을 하시는 게 글로벌 부자 또는 한국 부자들이 하는데 최근에 가장 안전적인 자산 한 두 개 가져왔습니다. 아, 그래요? 많이 찾으셔가지고 저희가 딜리버리 해드렸던 거. 미국 최대 생명보험 회사입니다. Northwestern Mutual Life Insurance라고 그 생명보험 회사 중에 미국 내에서 마켓셰어 넘버원입니다. 네. 등급을 보시면 AA입니다. 오. 대한민국 국채가 우리나라 국채가 AA입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등급인데 우리나라 국채가 해외에서 발행할 때 US 달러 베이스로 1에서 1.5% 발행해요. 이자 지급식을 1년에. 보시면 3.45로 발행한 게 지금 3.4% 이자 주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채보다 2배 이상 이자를 지급하면서 미국 최대 생명보험회사 등급도 AA 등급. 기간은 좀 길죠. 2051년 만기되는 거. 그렇지만 안정적인 자산으로 AA 등급이에요. 최근에 또 원화가 강세니까 달러로 환전해가지고 요거 3.4% 이자 받으시다가 혹시 원화가 약세거나 또는 투자처가 있으면 이게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이자 꾸준히 받으시다가 그 유동성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리밸런싱 해가지고 다음 투자처로 할 수 있는 파킹 채권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등급이 이게 발행일로만 보면 정말 따끈따끈한 채권이네요. 예, 3월 22일날 발행했습니다. 지난달에. 올해. 신규 발행물이고 매출에 포함해가지고 이익도 지금 코비드-19 이후에 굉장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만기는 30년짜리네요. 예, 30년짜리입니다. 이거는 얼마부터 들어갈 수 있나요? 2,000달러부터 살 수 있습니다. 한 2,300만 원부터 살 수 있으니까요. 소액 투자가들도 그러네요. 안정적인 자산 일부는 또 계속 적립식으로 하시든가 어떤 식으로 하든가 자산을 너무 변동성이 심한데 위험한데 또 몰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금만 일단 많이 올랐으면 이익금은 아주 공격적인데 하시고 원금만 빼가지고 안정적인 자산에 파킹해 놓으시면 또 기회가 생깁니다. 그액 자산가들이 많이 찾으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노스웨스턴 라이프 인슈어런스 하면 금방 할 텐데 그건 뮤추얼이 붙었네요. 뮤추얼이. 예, 뮤추얼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무슨 공모펀드인 것처럼 보여지는. 예, 이 회사는 부분이네. 1857년에 생긴 회사라서요. 1857년. 예. 역사가 있네요. 예, 역사가 있고 전통도 있고 AM도 좋고 네. 흠잡을 데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외화 정기예금이 1년 맡기면 한 1% 정도뿐이 안 주거든요. 은행에 맡기면 1년짜리. 거기에 비해 등급도 높고 3.4% 이자를 주니까 안정적으로. 그럼 이걸 가지고 있으면 콜은 2050년 9월 30일에 한 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콜이 안 되고요. 시장 가격에 따라 가지고 팔 수 있습니다. 야, 그럼 만기 직전에. 이걸 콜 일자를 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의미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네요. 그 인슈런스 컴퍼니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은 100년짜리 채권도 발행합니다. 100년짜리 거의 퍼펙추얼보다는 조금 또 안정적으로 해가 100년짜리 채권도 발행합니다. 100년짜리만 영구채로 줘요. 예. 그거죠 뭐. 우리가 뭐 저희 그 100년을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데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죠. 예. 등급도 좋고 하니까 시장에서. 3.4%짜리 예, 확정금리 3.4%짜리 달러 베이스, US 달러 베이스. 네. 이런 거 안정적인 많이 공급했고요.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 많이들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건가요? 예, 또 재밌는 거 하나 가졌습니다. 재밌는 거? 알테리아 그룹이라고 네. 그 말보로 그러면 아시죠? 담배 회사입니다. 아, 말보로. 예, 예 알테리아 그 지주사입니다. 네. 알테리아 그룹이 등급도 보시면 이것도 A 등급입니다. 트리플 B 이상이고. 이거는 선순위 채권입니다. 후순위도 아니고 연구채도 아니고 선순위 채권이고 이것도 따끈따끈합니다. 그러니까요. 2월 4일에 발행했습니다. 올해. 네. 2월 4일에 발행해가지고 만기가 보시면 이것도 61년이에요. 예. 만기가 굉장히 길죠. 그런데 알테리아 그룹은 담배만 만들지만 최근에 그거 전자담배 줄 또는 아이코스라고 들어보셨죠? 아이코스. 예. 예. 매출 비중이 엄청 높습니다. 아 그것도 만들어요? 전자담배. 예. 그렇습니다.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전자담배가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알테리아 에쿼티 주식 같은 경우는 분기 배당을 해가지고 미국이나 이렇게 유럽 쪽은 시가 배당을 하잖아요. 6% 7% 배당했어요. 에쿼티 대비해가지고 분기 배당해가지고 연 6% 7% 배당 줍니다. 우리도 주식이 KTNG 주식이 배당주이듯이 네. 예. 확정금리 4%짜리 지금 4.15 지금
약간 언더파, 발행 가격보다 약간 싸게 살 수 있습니다. A등급이고 트리플 B 이상 등급이기 때문에 이 채권도 2,000달러부터 살 수 있으니까 네.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원금. 지금 뭐 부동산이 너무 비싸다. 그리고 원화가 지금 좀 불안하고 달러 가격이 좀 싸다 싶으면 이거 바꾸셔가지고 한 4.2% 이자 받으면서 한 1, 2년 그냥 파킹해놓는 자금으로 괜찮으십니다. 4.2% A등급 채권 받을 수 있는데 없습니다. 은행 정기예금이 지금 원화 기준으로 1.2%잖아요. 1년짜리가. 그리고 외화 기준은 1%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거 대비해가지고 등급도 좋으면서 4.2% 나오니까 안전자산으로 거액자산과 포함해가지고 많이 찾으십니다. 예. 이게 알테리아의 주식이라면 이거 사가지고 말벌을 열심히 피면 되는데 채권이라서 뭐 열심히 필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저도 한때 저기 한참 담배 필 때는 그 말벌 빨간 딱지. 예, 그렇죠. 예, 좀 핀 적이 있었었는데 제 이벤트 안 맞더라고요. 최근은 전자 그 아이코스 포함해가 줄 전자담배 비중이 굉장히 높아져가지고요. 갈수록 높아지겠네요. 예, 마진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아, 그게 네. 마진이 조금 예, 높나요? 전자담배. 전자담배 하시는 분들은 배터리를 하나 더 사거든요. 또. 저는 이제 그걸 안 해봐가지고. 네, 배터리 충전기를 하나 더 사기 때문에 또 디자인을 가미하면 또 담배는 또 소위 말해서 가오잖아요. 이렇게 다 가는데 디자인을 가미한 또 배터리 또 계속 부가가치를 높이는. 아이, 네. 담배 피는 저기 전형적인 폼은 요거죠. 꽁초. 진짜 그래요. 최근에 여자분들이 또 담배 소비율이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예쁜 것도 전자담배 찾으시네요. 예. 마진율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콜은 만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러니까요. 콜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냥 안전자산으로 그냥 파킹 작업입니다. 1, 2년 파킹 하셨다가 시장이 흔들릴 때 워낙 등급이 좋으니까 가격이 안 떨어져요. 네. 등급이 좋은 채권들은 시장이 흔들릴 때는 가격이 올라요. 그러니까 채권의 캐피털 게인은 비과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0센트짜리가 이런 A등급 채권은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계속 내리고 시장이 흔들리면서 하면 한 110원까지도 올라요. 그러니까 10%에 대해서는 캐피털 게인이 생깁니다. 그런 경험치가 있는 분들은 이런 A등급 채권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제가 이 시간 통해서 몇 번 말씀드리면 진짜 큰 돈, 진짜 똑똑한 돈은 채권 시장에 있지 주식에 있지 않아요. 안정적이잖아요. 예, 안정적입니다. 예. 이거는 그 매매하시려면은 2,000불? 예, 2,000달러. 2,000달러부터 살 수 있으니까 예.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딜리버리 해드리겠습니다. 2,000불은 예.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0만 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수준이니까. 예. 예, 예. 아까 그렇구나. 것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예. 2,000불부터. 예. 알겠습니다. 오늘 노스웨스턴 뮤추얼 라이프 인슈어런스 그리고 예. 알테리아 그룹 예.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제 뭐 앞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격적인 자산으로 수익을 좀 많이 거두신 분들은 이렇게 좀 안정적인 곳에 예. 다음을 생각해서 예. 그렇죠. 좀 가둬놓는 것도 예. 전략으로서 의미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정구 부장님이었습니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코스피 200 야간 선물 론칭. 밤에도 코스피 200 선물 거래하세요.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